헤어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어롬의 명소 탐방의 동영상입니다. 예, 오늘은 지나가다가 논산 부분을 지나가다가 논산에 은진미륵, 관촉사 은진미륵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관촉사 주차장에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은진미륵 관촉사를 한번 방문해 왔습니다. 관촉사에는 과연 대명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관촉사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이 관촉사는 저기보다 통도사, 극락암보다 좀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극락암, 통도사 극락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게, 알수 있는 그런, 그죠? 자, 관촉사 은진미로. 관촉사는 보자마자 저기 가운데 있고요. 이쪽으로, 오른쪽에 은진미로 부처님이 계시네요. 야, 먼저 은진미륵을 먼저 보겠습니다.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네요. 돌로 만든 미륵 보살 설립자 서 있는 불상입니다. 자, 그래서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청동 백호 복원 해가지고 과료 광종 19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목종 9년에 완공된 은진미륵은 당시 천년 수종으로 백호를 만들어 감입, 저 백호 가운데 눈과 눈 위에, 눈썹 위에 저 이렇게 백호 있죠? 저게. 백호를 만들어 감입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백호를 끼운 구멍이 헐거워져서 조선 중종 16년에 백호가 스스로 떨어져 세조각으로 깨졌다고 전해진다. 당시 깨진 수정 백호를 대신해 원반형의 청동 백호를 제작하여 보수하였으나 보수한 청동 백호 역시 400년 넘게 세월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녹물이 불상의 앞면으로 흘러 흉하게 되자 1960년 방구 형태의 유리 백호를 제작하여 교체하게 되었다. 자, 이게 수정 백호, 추정 유물, 청동 백호, 유리 백호, 그리고 비파괴 성분, 백호 앞면 3D 스캔, 뒷면 3D 스캔. 자, 청동 백호 복제품 제작, 개검 해가지고 백호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백호라 해가 흰 백자, 트럭 호자.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트럭을 백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풍탁 복원. 청동 풍탁의 특징. 청동 풍탁은 총 8점으로 각층 복의 귀꽃 장신구에 1점씩 고리 형태로 결구되어 있다. 2층 복의 청동 풍탁, 1층 복의 청동 풍탁, 귀꽃 장신구, 몸체 연결부, 바람핀 풍탁. 복에는 덮개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부처의 머리를 덮어서 비나 이슬, 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덮개고요. 풍탁은 처마 끝에 달아서 바람에 흔들려 소리 나게 하는 종이나 방울. 어떻게 보면 풍경하고 비슷하네요. 예, 탁자가, 목탁 탁자, 막 그런. 청동 풍탁 및 복의 손상. 청동 풍탁은 오랜 기간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부식에 의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자연적인 암석 풍화 작용과 더불어 청동 풍탁의 하중에 복의 모서리에 집중되어 2층 복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부식이 진행된 청동 풍탁, 복의 모서리 파손. 전통 제조 방식으로 재탄생. 이렇게 몸체 주조 바람핀 망치질에서 바람판과 연기업으로 조리. 비파괴 성분 분석해서 3D 스캔해서 경량화 복제품 몸체 해갖고 풍탁을 이렇게 교체했네요. 그래서 지금
안정미로 머리 위에 이렇게 풍탁 보게를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의 풍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관촉사 사적비 해가지고 보이는데, 자, 이제 제대로 된 관촉사 미륵 보살 입상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여기 내려온 이 돌이군요. 저쪽으로 이 관촉사 이 미륵 관촉사 이 주변이 반월형의 모양으로 이 형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배꼽 가닥에 이렇게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있는 바위를 그대로 깎아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돌을 가져왔는지, 안 그러면 이 자체에 있는 돌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멋있습니다. 아, 좋군요.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앞에서 절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저 위에 오른쪽 손 위에 저 연꽃을 이렇게 들었죠.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 그 대중들에게 한으로는 법문 안 하시고 대중들에게 슬며시 이렇게 염화 꽃을 든다 이 말이죠. 꽃을 들으니까 미소, 가섭존자만 미소를 짓더라.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미륵보살님도 오른손에서 손에 손가락에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딱 들어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네요. 아, 이거 관촉사 제가 지금 한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왔을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 관촉사 금동,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회상, 도리회상, 옹호회상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저 자리가 과연 영당의 치기가 밝고 밝은 생기가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는 저 미륵보살상에는 영당의 기운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백지지 정도 무기무절입니다. 천하대명당 자리에다가 저 보살 석조보살 미륵보살님을 세운 게 아니고 저기는 에너지가 보백지지 보통인요. 보통 C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A급도 아니고 D급도 아니고 그냥 보통입니다. 무기무절, 무기무절의 자리에다가 저리 관촉사 석조 미륵. 자, 여기는 종탑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관촉사에서 과연 어디가 제대로 된 대명당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국보입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높이가 18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석불로서 보통 은진미륵이라고 한다. 미륵불은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뒤에 나타난다는 부처이다. 절의 역사를 적은 사적비에 의하면 고려 광종 때 반야산에서 큰 돌을 발견하였고 970년에 해명대사가 석공 100명과 공사를 시작하여 37년이 지난 1006년 목종 9년에 불상을 완성했지만 너무 커서 이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두 명의 동자가 강가에서 흙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불상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동자들은 평지에 불상의 아랫부분을 먼저 세운 다음 그 주변에 모래를 높이 사 불상의 가운데 부분을 밀어
가운데 부분을 위로 밀어 올리고 다시 그 주변에 모래를 높이 쌓아 불상의 윗부분을 밀어 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훗날 이 마을은 모래사다리라는 뜻으로 사제촌이라고 불렸다. 불상의 모습은 머리와 손을 강조한 표현 양식으로 인해 자비로운 보살이라기보다 토속적인 신의 모습을 보는 듯 위협적이고 강한 메시지와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이 불상은 이상적인 우아함을 추구한 신라 불상과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보이는 새로운 양식으로 불상 전체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힘은 고려 초기에 널리 유행한 불교 예술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10세기 후반 충청도에서 조성된 석조 불상의 모델로 부여 임천의 대조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과 함께 지방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불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예, 저 돌은 저 자체에서 반야산 이쪽이 지금 미륵보살 저쪽 이 전체가 지금 반야산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이게 초생달처럼 생겼습니다. 이 반야산에서 저 돌을 구해서 여기다가 세운 것 같네요.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삼성각이라고 삼성각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삼성각 있고 여기는 명부전입니다. 조상님 영가 1위 100만 원 매월 제사 봉행 지장전 평생 위패 봉안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명부전. 자, 명부전은 이 지기를 볼까요? 명부전. 아, 명부전은 명당입니다. 예, 여기는 C급 명당입니다. 야, 이 명부전에 조상님 영가 1위 100만 원 주고 매월 제사 봉행할 만하네요. 아, 이 글자가 계유년 가을에 남궁상이라는 이 서예가가 명부전이라는 글씨를 멋있게 썼네요. 아, 여기는 조상의 위패를 저렇게 모셔놨네요. 아, 저렇게 모실 만합니다. 왜? 명당이니까. C급 명당이니까. 청어당 서산대사 화상. 서산대사 화상을 저기다 모셔놓네요. 그 다음에, 저 글자가 뭡니까? 사명대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를 모셔놨고, 영정을 명부전에 모셔놨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명부전에 보니까, 아, 염라대왕을 지금 둘, 넷, 다섯. 우리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간다잖아요. 십전연군이라 그러죠. 저쪽 염라대왕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죠. 오른쪽, 왼쪽이 다섯 분. 요거는 두 번째, 초강대왕. 네 번째, 오관대왕. 여섯 번째, 변성대왕. 여덟 번째, 평등대왕. 열 번째, 오도 전륜대왕. 마지막에 이제, 사자가 죽어서 가면은 이 10점 염라대왕을 만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저 전륜대왕을 만나면 이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오도 전륜대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이런 살아생전에 우리가 좋은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지으면 이렇게 죽어서 중음신이 이렇게 염라대왕을 만나서 살아생전에 한 모든 선악의 그런 심판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염라대왕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전연구를 면하는 방법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명사 일지점을 받으면은 이 염라국을 면합니다. 그만큼 참 이 신광조사가 이대 동토 2대 신광조사가 달마를 만남으로 해서 염라국을 피했죠. 벗어났죠. 그만큼 이 사람이 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라대왕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제가 늘 신신명에서도 이야기하고 늘 이야기했죠.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명사 일지점 유기부전의 신법을 얻어받으면 염라국을 면한다. 그걸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됐네요. 여기는 명당.
C급 명당입니다. 여기에 명부전에 올릴 만한 명당 자리네요. 여기 와서 절할 만합니다. 여 근방에 충청도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부모 조상님을 모셔도 참 좋은 명당입니다. 여기는 감로수. 자, 갑진년 동지불교. 자, 그럼 여기서 불광보조. 저기 글자가 명공로입니까? 글자가 어렵죠. 뭐 불광보좌가 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명당. 여기에 C급 명당이네요. C급 명당, 명부전. A급 명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급 명당은 어딜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A급 명당으로 갑니다. 이 관촉사에서 제일 좋은 지기가 올라오는 생기가 가득한 자리. 자, 대명광전입니까? 대광명전이네요. 대광명전. 큰대자, 빛광자, 밝을명자, 정각전자, 대광명전. 네, 이 자리. 여기가 A급, A급 명당입니다. 야, 관촉사가 지금까지 건장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이 자리 때문입니다. 대광명전. A급 명당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면은 소원 성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주법계에 항상 하시는 부처님, 모든 중생들에게 화연을 놔두시오. 요 오른쪽 요 해석한 게 이 여기 왼쪽에 불신 충만 어법계 이 뜻을 지금 여기 오른쪽에 해석해 놓았죠. 보현일체 중생전. 야, 이게 이 두 구절을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이거를 여기에 해석해 놨네요. 우주법계에 항상 하시는 부처님, 이것을 불신 충만 어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화연을 놔두시오. 이거는 보현일체 중생전 이런 뜻입니다. 자, 야, 이 법전함이 있고요. 이 자리가 관촉사 천하대명장입니다. 이 자리에 제일 좋은 명당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을 하시면은 이 대광명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절 삼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천하대명당입니다. 아, 이 다른 절하고 달리 굉장히 천장이 높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관촉사의 1위 천하대명당 A급. 자, 요거를 다시 이쪽에 있는, 자, 수연부감 미불주 이항처차 보리자 인연따라 감응하여 가피 내리시나 큰지의 광명의 자리 떠남이 없으시네. 이게 이제 인연따라 감응하여 가피 내리시나 이게 수연부감 미부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항처차 보리좌 큰지의 광명의 자리 떠남이 없으시네. 이게 이제 이항처차 보리좌가 아예 뜻을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이렇게 와 번역을 해놨네요.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만 이 뜻을 여러분에게 저도 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택 A급 명당입니다. 저번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정확한 자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또 방송하면은 기도하는 분한테 이게 방해가 될까봐 제가 차마 못 들어가겠네요. 어쨌건 간에 이 라인 부처님 정면 라인 있죠. 복전함 저 뒤쪽에 부처님 정면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이 X축 Y축 가운데서 X축이 저 부처님 정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부처님 정면에 가운데
부처님이 세분 계시는데 저세분 사이 안쪽에서 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면을 벗어나지 말고요. 거기서 오래 기도하시고 108염주로 돌리시든지 안 그러면 반야심경을 외우시든지 천수경을 외우시든지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X축은 이야기했죠. Y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Y축은 여기입니다. 이두 기둥 있죠. 이 왼쪽에 첫째 기둥, 둘째 기둥. Y축은 이 둘째 기둥입니다. 둘째 기둥으로 쭉 나가시면 아까 저기 부처님 정면하고 이 정각, 이 대광명전 둘째 기둥 이 사이에 십자가 교차가 되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 주변에 한 3m 주변으로 가로, 세로, X축, Y축 합하 주변으로 한 3m 그 지역 내에서 그 공간에서 여러분 절을 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 이쪽에 약간 이두 번째 기둥에서 약간 지금 저기 계시는 여기 부처님, 여기 불상경 벽화 그려놨죠. 이분이 정확하게 이분이 Y축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X축을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앞쪽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천하대명당. 에이크. 명당이 되겠습니다. 이야, 관총사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당 자리는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이 새로 중건되고 중수돼갖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명당이 아니고 ABC급이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죠. 반야산이 저 뒤에 있어서 여기를 반야루라고 해요, 이렇게는. 반야루 불광보조 해가지고 불기 2557년 이렇게 글을 누가 쓰셨군요. 멋있습니다. 대광명전, 오늘 저 광명전으로 해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네, 저 자리가 천하대명당입니다. 저쪽에는 삼성각이 있고요. 저쪽 언진미륵이 있고 옆에 미륵전, 아 여기가 미륵전이군요. 미륵전 앞에 또 돌이 있네요. 여기도 돌이 있고 여기도 돌. 미륵전은 무기무절입니다. 보백지지. 생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기무 보통 명당 자리입니다. 보백지지 정도. 와, 미륵전에서 바라보니까 관총사 언진미륵 부처님이 바로 보이시네요. 와, 대박입니다.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다 바로 저기 투명한 유리로 갖고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게끔. 근데 기도는 저 대광명전이 훨씬 좋습니다. 저 자리는 A급인데 여기는 무기무절입니다. 보통 자리고 저 대광명전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은 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부처님이 보이셨어요. 여기서 기도하십니다. 만원도. 저는 미륵전보다는 대광명전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네요. 관촉사 기도 접수처. 어쨌든 간에 오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있고요. 요 돌도 있고요. 어쨌든 미륵전 관촉사 언진미륵을 바로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미륵전입니다. 비록 부처님한테 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기를 받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또는 기운을 좀더 강력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광명전에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언진미륵 논산 관촉사에 와서 관촉사에 과연 천하대명당이 있는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십시오.